미지씨가 지아의 육아를 맡아주지 않았다면 미지씨는 아마 공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100일 된 아이를 떼어놓고 선뜻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 근철씨는 아내의 공부를 돕기 위해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미국으로 왔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변 시선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 가족을 생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휴직을 하고 1년간 아내를 도와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한 1년 아이를 돌봐서 그런지 근철 씨는 아주 능숙해 보인다. 근철 씨는 이제 지아 표정만 봐도 배가 고픈지 졸리운지 또는 기저귀가 불편한지 안다고 했다. 한국에서 맞벌이를 할 때 근철 씨는 집안일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예, 희생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그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희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역할을 바꾸어 아내가 육아를 맡고 근철 씨가 MBA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은 또 근철 씨의 오래된 꿈이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던 미지 씨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각은 저녁 6시 무렵. 내가 목이 메서. 찰나. 미국 로스쿨에선 주로 토론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온 미지 씨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쳐있다. 그래도 식사 준비는 미지 씨의 몫. 근철 씨는 아직 요리는 잘 못한다. 아니야,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니까 지아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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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 아빠, 아빠. 기분이 어때? 어? 자, 한 번 더 크게 외쳐봐. 응?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해봐, 지아야. 자. 아빠. 그렇지. 다시 해봐. 어? 아이들은 엄마, 역시 공들인 사람을 잊지 않는다. 아빠. 엄마. 그쵸. 많이 할 수 있겠죠. 신랑이 다시 가빠져서 애기 못 봐주는 제가 열심히 봐야죠. 다음 학기부터는 어차피 제가 애를 많이 봐야 되니까. 미지 씨와 근철 씨는 뭐든 똑같이 나눠서 한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 근철 씨 부부는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남편 근철 씨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삶. 우리는 알파고를 슈퍼우먼이 아닌 알파우먼으로 자라게 할 희망을 이들 부부에게서 보는 듯 했다. 저는 길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죠. 서로 믿기 진짜 좋게 행복하거든요. 필요 없이 천재가 된다. 그런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